IPTV 구독 플리즈. 사이좋게 먹어라. 일로와, 네가 문제구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왜 시비를 걸고 싸워? 어? 야, 왜 싸워? 왜? 어? 제가 네 때렸어? 뭐 어째서? 어? 제가 네 놀렸어? 뭐 어째서? 왜 싸워? 확! 싸우면 안 되지, 임마. 어? 싸우고 있어, 이씨. 애들. 에라 모르겠다. I love you. 에라 모르겠다. 왜 너? 얘는 좀 이따가 밥 먹일게요, 따로. 난 다른 애들 밥을 못 먹고 막 날개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봐봐. 아, 다른 애들 무서워하잖아, 가자마자. 밥 먹어. 때리지. 또 때리지. 또 때리지. 안 돼, 너 일로 와. 아, 내 씨. 너 안 돼, 너. 너 밥 먹지 마. 그래, 글로 가라. 넌 밥 먹지 마. 안 돼. 자, 오늘도 공연장에 공연을 하러 출근을 합니다. 아, 나도 저런 오토바이 타보고 싶다. 시티 말고요. 저 보기 힘든 오토바이인데. 동주형이잖아. 저 뭐예요? 듀카티예요? 아프릴리아. 아프릴리아? 나가. 비싸죠. 와, 내가 저거 타고 배달했으면은, 에? 주문 받을 때 50분 찍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것하고 하세요. 막 빵! 하다가 공연장에 도착해서 또 공연을 하러 가고 있죠. 두 번째 날 공연이 끝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이틀만 더 버티면 끝나요. 끝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그 마술사들이 왜 무대 위에서 쓰는 종이가루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잘려 있는 걸 팔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공연을 왔는데 이게 한 번 공연이 아니고 몇 번이지? 4일 동안 8번 공연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꽃가루가 제가 잘라온 거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잘라서 보충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습자지를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이 문어발 얘네를 쳐내면 이렇게 꽃가루가 되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마술사들이 화려하게 짠 나온다 그래서 진짜 마술로 쫙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비둘기 맛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냥 마술로 나타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마술사들. 그냥 앞에서 웃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냥 마술로 만들어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속으로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마술은 마술의 비밀을 간직을 하고 이게 비밀이 보장이 돼 있을 때 신기한 거고 그런 장르인데 그걸 갖다가 비밀을 물어보는 거는 진짜 앞에서 이거 옷 벗어보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혹시나 주변에 마술사분들이 있고 마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정도만 하세요. 하실 거면 야 그거 무슨 마술 거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 다가오지 마세요. 정말 마술사들, 마술을 시연하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돈 만드는 맛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기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부자가 될수 있겠다고. 아니요, 마술사들이 마술로 돈을 만들 수 있으면요, 지가 해서 지가 돈 벌지 마술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마술사들은 다 번지르르한 집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죠. 고시원에서 살겠어요. 치킨집에서 배달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술사들을 만나면, 네, 돈 나오는 맛을 좀 알려달라고 그런 거는 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돈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아, 맞다. 제가 하나 좀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임재훈의 마술사의 브이로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짐을 급하게 공수받아서 공연을 해야 돼서 서울에서 터미널로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터미널에서 짐을 찾고 또 어제 마술 공연을 하다가 마술 도구가 그 수리할 거 재료 좀 사고 공연장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버스 터미널에서 짐을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요거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서 옵니다. 네? 여기서 옵니다. 처음부터 네. 자, 전화번호 하나 주십시오. 네, 확인하세요.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큰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뭘 받았냐면요, 저희 마이크를 지금 다른 공연자 거 빌려 쓰고 있어갖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마이크랑 그리고 제가 꽃가루를 쓰는데 여긴 청소를 또 해줘야 돼요, 공연장이. 그래가지고 청소기 공수 받은 거예요. 그냥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공연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공연 준 네, 최영배 마술사라고 있어요. 형배 형한테 겁나 찡찡대가지고 저거 받은 거죠. 아,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제 공연할 때도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공연장에 도착해서 이제 도구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저는 준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권의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술사가 손을 들게 되면 경남권에 거기 신기하시죠? 자, 이 신기한 마술을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즐겨주세요. 뮤직!
네, 이제 첫 공연이 끝났어요. 끝났고 다음 공연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못 쉬어요. 다음 공연 계속 그냥 스피디하게 계속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저는 공연 준비를 하고 다음 공연을 네, 다음 공연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아저씨가 제일 잘 만드는 게.